할 수 있는 운동. 우와. 오. 뒤에 뒤태가 장난 아닌데요 지금. 일단 뒤태를 한번 좀 보여주세요. 와, 네. 자야. 뒤태가 야, 지금.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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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거. 아이고. 뒤는 20대시네. 아 등 근육이 나오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요. 특히 여자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제가 등이 안 좋다 보니까는 집중적으로 등 운동을 해가지고 아, 등이 발달해요. 자. 자, 두 분이 같이 하는 겁니다. 아, 같이. 어머. 어. 어머. 어머 어머. 부인께서는 팔굽혀펴기 하시는 야. 자세로. 두 분이 다 운동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 아. 저는 팔 운동. 팔 운동. 네. 아니 근데 두 분 이건 저희가 쫓아갈 수가 없겠는데요. 처음에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손 놓치면은 모르는 사람끼리. 그러니까. 다른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남자분들이 예 복근 운동하고 네네. 등 운동도 이게 되는 운동인데요. 기가 없이도 집에서 할 수 있는.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뭐. 예? 예? 아 이게 복근 운동.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역기. 와. 세상에. 아니, 어머. 저런 사이. 네, 대들이처럼. 정광석 베테랑은 7순을 훌쩍 넘기신 분이시고요. 진짜 운동이가 필요 없겠어요. 부인께서도 60대 중반이신데. 어. 와. 감사합니다. 고맙네요. 아니 두 분. 저희가 저기 배워볼라 그랬죠. 두 분이 자랑만 하고 들어가시네. 아니 네? 근데 어쩜 그렇게 가뿐하게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실 수 있죠? 아니 운동을 하면요. 예. 근육이 이제 팔에 붙고 하다 보면은 예. 힘이 생깁니다. 솔직히 젊었을 때 좋아서 그래요. 젊었을 좋고. 때 예. 신혼일 때는 부인 저렇게 들 수 있으셨어요? 그때는 안 들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 예, 오히려 지금이 더 힘이 좋아지신 예, 거잖아요. 예예예 예. 지금이 더 신혼 때는 이게 굴리다가 지금은 들고 아니 자연스럽게 스킨십도 되고 하니까 정말 예. 근육도 좋아지고 예, 보기도 좋네요. 예, 체력도 좋아지고 아니 그리고 아까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시다 굉장히 가까이 이렇게 가시던데 예. 이렇게 하시다 갑자기 아, 여보 어쩌면 짠 띠리리리 실제로 집에서 하실 때는 이렇게 하면서 뽀뽀도 많이 하신대요. 아, 예, 예. 오늘은 방송도 했어요. 예, 예. 그래요? 집에서 올 때는 이렇게 뽀뽀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 예. 오늘 예. 방송용으로 보여드린 건데. 아 예. 예. 몇 아, 번을 하시나요? 뽀뽀를 이렇게 드시면서. 아, 그렇게 궁금해요. 아니 그래서 젊어지신 게 아닌가. 예, 기분이 좋으니까 엔돌핀이 막 예. 그러는 예.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두 분이 이렇게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같이 운동을 하세요? 운동 한 두 시간 내지 세 시간 해요. 세 시간. 한 세 시간 해요.